미사일 발사 고체 훨씬 좋아. 훨씬 낫다 진짜. 어? 원 진작 이렇게 패치를 할 것이지. 여러분들도요, 사이버펑크가 기나긴 얼리 액세스 끝에 정식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제부터 차량 전투가 가능해지고 경찰과의 전투씬이 훨씬 단일해지고 기존의 특전 시스템이 바뀌었고 사이버웨어도 개선되고 여러가지 AI가 많이 개선됐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자동차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바로 저의 차량을 불러볼게요. 일단은 바이크부터. 자, 오랜만에 보는 나의 바이크. 네, 탑승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차량에 탑승하시면 기관총이라든가 권총, 근접무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크 탑승하시고 맞다. 오, 멋있어. 그렇지. 휘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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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 막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바로 사람들을 때려볼게요. 에잇 오, 재밌는데 이거? 모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에잇 제가 차를 때려볼게요. 에잇 그리고 차량 탑승 중에 뛰어내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쌩쌩 달리고 있다가 F 두번 점프 우르르라. 그리고 내려치고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도 산데비스탄 쓸 수 있고 다음에는 다른 총도 써볼게요. 권총. 아, 여기서 꺼내는구만 이렇게. 기본, 조준, 발사, 발사. 어이구,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니. 보시면은 뭔가 불꽃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칭 훨씬 좋아. 훨씬 낫다 진짜. 어? 원 진작 이렇게 패치를 할 것이지. 차량 전투가 이 정도 돼야죠. 굉장히 실감나고 다이내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총 이거죠. 발사. 잠깐만, 내 바이크 다 막살이 났네. 새로운 차를 부를게요. 다음에는 오픈카 아무거나. 스탑. 일단 차에 타고서 이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야겠어요. 나이스 샷.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아니 이 총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쓰는 게 프로블럼 솔버라고 해서 원래 연사력이 빠른 총이에요. 제가 모드를 써서 만든 총이 아니라 원래 빠른 총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훨씬 실감나는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오, 차 타고 쓸 때도 뛰어내릴 수 있나? F 두 번. 아, 그럼 문을 열고서 점프를 하네요. 이번에는 달리다가 F를 길게. 그러면은 차에서 뛰어내서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오우, 아우, 딱. 아니, 경찰이 왜 이리 세진 거야, 근데? 내려. 어? 이거 뭐야? 오, 무기화 차량. 잠시만요, 이것도 지금 봐야 됩니다. 무기화 차량. 일단은 뺏고서 이 자리를 이탈할게요. 이게 지금 새롭게 추가된 무기화 차량이거든요. 자, 그냥 바로 지금 이 녀석의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에서 이렇게 기관총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사일도 쏠 수가 있습니다. 발사. 와우, 미사일 발사. 자동으로 조준돼요 이렇게. 이제 이 친구를 리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차를 타고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우, 여기서 보니까 이쁘네. 보시면은 바퀴가 6개가 달렸어요. 앞에는 무려 2개씩. 그리고 핸들을 돌리시면은 이게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 밑에 밀리테크 써져있네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많이 깨져있는데 이거는 넘어갑시다. 안전하게 가져오기 힘들었어요. 앞에 이거 뭐지? 오, 이 뚜껑이 열리네요. 여기다가 뭐 물건 같은 거를 적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립니다. 그리고 전체로 다 쇠덩이에요. 유리창이 없습니다. 옆에 문짝도 뭔가 철판떼기. 그리고 뒤쪽 열 수 있나 이거? 아, 열리네. 오, 뭐야. 여러분들, 여시면요 이 내부가 훤히 보여요. 뒤쪽에 의자 한 3개 있고 이거 뭐지? 응급 키트인가? 그리고 위쪽에는 무기가 달려있어요. 좀 전에 봤던 미사일 발사대에 한 번에 8개씩 발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탑승. 탑승하시면은 오 마이 갓. 앞쪽에 철판때기가 디스플레이를 바뀝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깡통 같은데 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뭔가 미래 기술력이 집합된 그런 자동차의 내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기 성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따발총. 기본적으로 앞쪽에 레이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발사. 이런 식으로 사거리도 꽤나 길어요. 이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58 쏘고 장전하고. 이 머신건으로 제가 저의 포르쉐를 한번 터뜨려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발사. 오 마이 갓. 또 순식간에 터져요.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무기 봐야죠. 미사일 런처 발사. 8발. 오, 다시 볼게요. 발사. 8발 쏘고 바이바이. 자기 멋대로 날아갑니다. 기다리면은 3발까지 저절로 충전이 되고. 차량의 구동 방식은 육륜 구동. 차에 탄 김에 주행 성능도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역시나 느립니다. 굉장히 차체가 무겁다는 게 느껴지고요. 속도가 천천히 오르고 있어요. 50km 돌파. 잠깐, 이거 마일인가?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은 115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앞바퀴 왜 이래 이거? 야!
뭔가 살짝 불안하네요. 아까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서 브레이크 테스트. 어우, 브레이크 진짜 밀리네. 브레이크 성능 안 좋아요. 여기서 핸들링. 오우, 핸들링 순회가 굿. 앞바퀴 4개가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들 잘 들어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깽판을 좀 쳐볼게요. 미사일 발사. 오우 마이 갓. 미사일 발사. 그렇지. 어, 근데 나까지 맞는데 이거? 미사일 발사. 아니, 따발총 발사. 그렇지. 역시 차량 전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오우 마이 갓. 잘가 잘가. 오, 문자! 문자 왜 이래? 아, 이게 다 좋은데 내구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차량이 수류탄을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버티죠. 다음에 세 발. 세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